자, 이제 여러분 6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6평 제가 저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언제나 국어 1교시, 그 1교시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들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 발휘를 최대한 할수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 저의 철학이 있는데, 우리 욕심이 나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게 내 철학 지론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3등급인데,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1등급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욕심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2등급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3등급 정도 평상시 실력이라면, 내가 최대한 2등급으로 갈수 있거나 또는 내가 3등급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동안 배웠던 실력 발휘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 2등급이었던 친구들도, 2등급을 내가 안전하게 맞거나 혹여 1등급으로 갈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야지 절대적인 1등급이라는 목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욕심을 가지는 게 국어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때 욕심을 갖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지문을 도달했을 때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끝까지 읽고 해결해야지만 난 1등급으로 갈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그 지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들을 쉬운데도 불구하고 풀지 못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N생들은 다알 겁니다. 분명히 우리 6월, 9월에 1등급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친구들 많죠. 그 친구들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일단은 욕심,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자, 왜또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의 국어 영역은요, 끝까지 지문을 읽어내기만 해도 1등급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점수가 90점대 초반 또는 80점대 후반이 1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은 80점대 중반이나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그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1등급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세가, 바로 뭐냐면 욕심을 버린다는 말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는 지금 버린다 한 지문 정도는 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문을 버려도 1등급으로 갈수 있다 되거든요. 한 지문을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나머지 거는 완벽하게 내가 읽으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를 버려도 다 나머지를 풀었을 때는 1등급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좀더 천천히 자세히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안 되겠지만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버린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풀었을 때 오히려 시간이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지문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 나머지 하나 남은 지문들을 버린다고 생각했던 지문들을 우리가 그 중에서 부분 부분 문제만 풀어도 절반을 맞출 수 있다면 완벽하게 1등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지금 시간 내 읽기 어렵기 때문에 버린다는 생각, 한 지문 정도는 버린다는 생각 꼭 버리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이 모의고사와 수능이라는 과목은 내신하고 학력고사와 다르게 여러분의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문학작품 여러분 지금 EBS를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 EBS 시간문학과, 역시 시간문학,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동일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작품이었을지라도, 보기라는 조건과 선택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요. 두 번째, 산문 같은 경우에도
제목만 똑같고 지문의 일부만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주어진 조건이 보기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자신감이라는 건 처음 보는 게 나와라. 오히려 우리는 문학일 경우는 보기라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서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는 풀어갈 것이다 라는 게 자신감을 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문학일지라도 우리는 첫 단락을 본다면 충분히 본론에 전개될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비문학일지라도 내가 과학 지식이 전혀 없어도 경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논리상으로 서론을 기준으로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은 묻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우리가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건 우왕청심원을 묶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문제 푸는 순서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문제 푸는 순서의 변화라는 건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100%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눈이 연습하는 것처럼 시각문학을 먼저 풉니다. 현대시하고 고전시를 먼저 풀면 여기에는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진 선택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고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산문으로 갑니다. 산문도 역시 보기라는 조건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아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보기와 줄거리를 통해서 그 기준 속에서만 사고하면 정답이 금방 보이죠. 그러고 나서 순서가 화법, 작문, 문법입니다. 우리 화법, 작문, 문법을 이 뒤로 밀어놓은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독해하고 똑같은데 조건들이 많다 보니 대화체 등등 하다 보니 조금 첫 번에 풀게 되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법, 작문, 문법은 나중에 뒤로 밀으시고 그런다면 독서 영역을 할 때도 평상시 여러분 쉬운 영역,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야지 문제 순서대로 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순서만 바꿨어도 분명히 우리가 자신 있는 영역까지 푼다면 점수 확보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점수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영역은 버리거나 또는 어려운 영역은 부분적인 부분만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하나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천천히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렵고 낯선 게 나오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딱 하나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요. 모든 정답은 비문학은 지식이 아닌 지문에 있고 문학은 그 정답의 근거가 다시 말하면 보기에 있다라는 그런 거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난 풀 수 있다라는 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정답은 지문 속에 있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N수생들한테는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만은 욕심. 내가 이제 6개월 더 했는데 국어라는 과목은 객관적 통계가 나왔지만 N수생들에게 더 유리한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국어라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만 N수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들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3들보다 실력은 나았겠지만 여러분이 점수가 급등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보고 나는 여기에서 조금 고3 때와는 다른 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 거야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N수라고 하는 부담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부담감이 여러분을 망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유월 보고서에 오늘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